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고요. 마지막 일주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를 향한 열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재치기를 당하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기까지입니다. 이 사역은 유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한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요일에 대제상 세력과 장로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또 바리새인 사도 개인과 논쟁을 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며 어,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요일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6월절을 위해 예비된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은 세력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죠. 금요일에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제자들의 오해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정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시고,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잡히신 예수님, 라도의 재판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서로 높아지려는 것을 두고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신다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 1인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일주일 남겨둔 그런 시점입니다. 이큰 사역을 앞둔 그 순간에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자기의 두 아들을 자의정, 우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지를 좀 물리치고 나윗 때처럼 강한 그런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할 제자들이 그런 엉뚱한 부탁을 할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내시거나 꼬지지를 않으십니다. 어, 그들이 수, 낮, 수준 낮은 행동을, 욕심을 버리고 높은 수준의 꿈을 꿀수 있는 먼 훗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때 자신들의 수준 낮은 행동을 어, 참고 기다려주신 우리 예수님께 많은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는 원래 짐을 나르는 짐승이지요. 나귀 타는 이런 이미 4 0 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차단 사건을 실행하실 때 새끼나기를 타시겠다고 무려 400년 전에 스가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새끼나기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고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마리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기를 탄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옷을 벗어 깔고 종류나무 가지를 잘라서 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신 이유는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기를 준비하신 것에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겠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소리 높여 이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덜 엎으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의 심장부인 성전을 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세준들이 달려와서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나냐고 따져 묻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나도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논해 보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그럼 왜 세례요한의 해계 촉구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은 세례요한을 따르는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천년 전에 다윗이 점령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자리를 확고히 그런 잡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법계를 옮겨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은 이후로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십자가를 지실 곳으로 결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이몇 번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의 설계도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의 큰 건물 안에 위장으로 성소와지성소를 구분하고, 성전의 바깥쪽 이방인의 뜰은... 모든 민족을 위한 장소이고, 그곳은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곳을 유대인들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쓸 재물들을 사고 파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 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제 종교,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쌓아가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만들고 지켜온 틀을 흔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 무리로서 바리세파였는데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들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문제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하나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 내는 일이 옳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로마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지목을 당해 가지고 체포를 당할 위험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나리온 한 잎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그 돈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어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이냐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 여러 나라의 집회에는 보면은 사람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죠. 예.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확인하니까 세종대왕, 또 율곡이 대계 이항, 뭐 그렇게 있고, 또 영국의 지폐에는 보니까 리사, 베스, 여왕의 이렇게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패의 사람의 얼굴을 넣기 시작한 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성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르라 칭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류 역사 최초로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놓도록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적자들은 사도 개인들인데요. 이들은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음, 내세가 아닌 현재가 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대의 결혼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어, 시험을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는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주된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있는 답변에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성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으로 주신 이 율법이 사람을 짓누르는 데 악용되는 것을 보시고 자기 욕심을 위해 진리를 바꿔버린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때만큼 특정 대상들을 집중해서 어, 지목해서 잘못을 꼬지져 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 있는가면 이들은 실천보다는 말을 좋아하고 겸손보다는 칭찬을 좋아하고 균형보다는 분리와 분열을 좋아하는 그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한 제자가 어, 예수님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해서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고난의 시간들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내와 승리를 당부하십니다. 박해와 고난의 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재단 우리가 지키고 갖고 해야 할 세워야 할 재단은 교회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악불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매 순간 지켜달라고 깨워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신 날과 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 성실성이 요청되는데 어, 마치 신랑이 어, 신부를 맞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성경이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 동지에는 한없이 깊어져갑니다. 이렇게 사랑이 치트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괴로움도 그 깊이를 더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한 배신감도 베드로를 향한 실망감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6월절 식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한동일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 그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6월절 모을 객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준비한 큰 다락방으로 두 제자를 안내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6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가르켜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밤 당신의 살과 피로 상징하신 뜻과 포도주는 그후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행하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개명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1500년에 된 역사를, 역사를 가진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고 사내들인 공예에 의해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후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혜를,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잊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식 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바뀝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는 재물을 들고 요와의 이름을 어,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예배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네 세력에게 재판받으신 첫 번째 사내들인 공예가 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뒤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 기도하시면서 깊은 고민 속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셔야 하시는 거지만 그것은 그분에게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때 마침 가른 유다가 금과 몽치를 든 무리와 함께 다가옵니다 유다는 라비어라는 말과 한가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흥분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과라는 사람의 길을 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말과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정말 한이 없으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 기자, 대표 기도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팜을 세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개선만에서 깊이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에서 그밤 내내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날이 샌 후에 다시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다시 빌라도에로 끌려갑십니다. 이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는 이런 장면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소하는 말들에 대해서 어떤 향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변호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가 헤롯대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물은데 예수님께서 역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베롯은 예수님을 신문해본 결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할 어떤 제목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진 예수님의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측에서 측에서, 대제사장 하자가 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언이라면 저들의 모략과 조작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두 번째 카드는 명절의 전례에 따른 사면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커야들을 꺼내들 때 설마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지 않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뜻밖에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라 묻는 빌라도에게 백성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발을 합니다 이 예수가 로마의 허락도 없이 백성을 선동해 가지고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회유를 받은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만한 분위기를,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총독 빌라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 없이 신 예수님과 점점 커져가는 백성들의 아우성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러다가는 밀란이 생길 수 있겠다는 우려에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움과 멸시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묵묵히 향하고 계십니다.